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,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의 미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.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. 저는 어제 아주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저 중동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어느 집안이 완전히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. 꿈속에서 환상 중에 아버지도 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는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. 문제는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이 그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. 예수를 믿고 핍박자가 이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한 달 때 그 집의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. 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.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. 예수를 믿고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.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.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이들. 주님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.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.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더라.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입니다.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,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. 여러분,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.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.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한 번은 중국의 조선족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중국에서는 모일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수련회를 했습니다.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중국은 지금 교회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.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사모님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모님들이 한국의 사모님들이 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. 우리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.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그 사람인지 우리는 검증받았습니다.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고난이 없습니다. 한국에 있는 사모님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검증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더 불쌍합니다.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고난이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. 찬양할 수 있습니다. 1944년 6월에 노르만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는 한 1년이 더 걸렸습니다. 노르만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여전히 독일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노르만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대. 마음 속에 이제는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. 표정이 달라졌습니다. 말이 달라졌습니다. 더 이상 독일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. 1945년 여름이 가까울 때 그때 일본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
전선에서 일본이 계속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.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임박해 온 것이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.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 군인들, 포로들이 그 단파 방송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 일본이 계속 지고 있다는,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을.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. 그들은 노래하게 됐습니다.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.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. 안 해도 되는 고생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도 핍박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합니다.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.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.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.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.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.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. 꼭 그날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.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겁니다. 어려움 중에도 모든 것이 다 힘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.